최초 독립군인 대한의군을 이끌고 일본군과 용감히 싸우던 안중근. 한 사람도 놓치지 마라! 하지만 2,000명이나 되는 일본군을 탕해내기엔 역부족이었는데. 우리가 더 많다! 싸라! 후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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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를 엿보던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역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이토가 이 안중근이 있는 곳에 제발로 찾아온다니, 그를 저격하려는 계획을 세우는데. 놈을 저격할 거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안중근 의사 제4화 아시아 평화를 위하여. 죄송합니다. 조금만 비켜주세요. 가족들이 저 기차를 타고 오기로 해서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많이들 나왔군요. 이또! 코레아 오라! 코레아 오라! 카카오! 이토 히로부미는 안중근의 총탄에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안중근은 리순 감옥에서 일본인들의 조사를 받게 되었어. 네가 이따 가카를 쏜 안중근이냐? 그렇다. 어째서 이따 가카를 죽였느냐? 내 지금부터 이또의 죄를 말해줄 테니 잘 들어라. 첫째, 우리 황후를 살해한 죄. 둘째, 우리 황제를 강제로 폐위시킨 죄. 셋째,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이유를 15가지나 당당하게 밝혔어. 아이고, 이토가 그렇게서 잘못하긴 했네. 아니, 뭐야? 그렇다고 총으로 복수를 해? 그것도 잘한 일은 아니지. 나는 개인적으로 이토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아시아를 차지하려는 그 욕심을 멈추고 아시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큰 뜻으로 그리한 것이다. 아이고, 들으면 들을수록 옳은 말만 하는데요. 아이고, 뭐야. 아무튼 이또 가칼 죽였으니 재판을 받아야 해. 비거 안중근, 저자가 이또 가카를 죽인 자야? 아, 예, 그렇습니다. 변호인, 할 말 있으면 해보시오. 아, 그게 없습니다. 그럼 판결을 내리겠어. 피고 안중근을. 잠깐,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냐? 판사도 일본인, 검사도 일본인, 변호사도 일본인, 이래가지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겠느냐? 이 재판은 엉터리다! 엉터리... 아, 사실 좀 그렇긴 한데... 아, 재판장님, 어떻게 할까요? 아이, 뭘 어떻게 해! 피고 안중근을 사형에 처한다! 왜 내가 일본 재판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하느냐? 이 재판은 불공정하고 잘못된 것이다. 나는 아시아 평화를 위해 정의로운 일을 한 것이다. 나는 일본인을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대한의군 참모중장으로서 적장 이또를 처단한 것이다. 독립전쟁 중에 포로로 잡힌 것이니 국제법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안중근 선생,
1심 재판이 끝났을 뿐이니 2심 재판을 신청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시 재판을 받는다 해도 일본 재판정에서는 계속 사형을 선고할 게 아니오. 그야 그렇지만... 그래도... 저... 됐어. 재판을 다시 받겠다는 건 하루라도 더 생명을 연장하려는 비겁한 짓일 뿐이오. 난 명예롭게 죽겠소. 안중근 선생,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한 사람은 처음 봅니다. 선생은 사람 중에 사람, 애국자 중에 애국자요. 존경합니다.